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키미스 베스트 픽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스토커즈 채널에서 추천한 제품들은 다 내 시키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영상 준비하는 게 제일 뭔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 취향을 듬뿍 담고 제가 코디에 잘 활용했었던 제품들, 노 PPL, 노 광고, 솔직한 의견을 담았으니 키미스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디미트리 블랙의 덕다운 푸퍼 자켓. 덕다운인데 정상 가격도 좋았지만 스토커즈 영상 할인 가격이 정말 좋았었어. 너무 빠방하지 않고 뭔가 엄청 편안한 느낌으로 입기 편한 패딩이라서 자주 손에 가더라고요. 특히나 그레이 컬러 가면 색감이 베리굿. 다음은 프리커의 퀼티드 베스트. 입고 입지요? 살짝 힙한 듯 유니크한 듯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은 스타일의 패딩 베스트라 손에 자주 가거든요. 요즘 막 트레이닝 셋업, 후드에 이 제품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빠방하면서 크롭한 기장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은 토니웩의 핸드메이드 코트. 키미피 코트 편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팝업에서부터 다짐을 했었는데 상집자님께 뺏겼죠? 찰랑이는 느낌, 벨트 영유까지 전체적으로 우아함이 물씬 풍기는 코트라 내년에는 내가 먼저 찍어. 다음은 드로우핏의 싱글 체스터 코트. 할인 가격이 너무 좋았고 연말 약속에 멋부린 티 좀 내주면서 깔끔한 스타일 나 좀 멋있어? 하는 코트로 딱이더라고요. 연말 약속 데이트 다 좋겠지만 얘들아, 코트 한겨울에 추워 겹겹이 껴입어야 돼? 다음은 아우스쿠프의 탭포켓 울 블루종. 적당히 두께감이 겨울 느낌 물씬 놔주는 블루종 스타일인데 코트는 주구장창 있다 가끔 이렇게 숏한 코트 입어주면 매력 넘치더라.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숏 코트 느낌으로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체크홀 블루종. 어느 정도 기본템이 갖춰진 분들께는 유니크한 아이템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때 진짜 만듦새하며 피팅감하며 원단감까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블루종. 뭔가 적당히 관종이고 싶은 날, 돋보이고 싶은 날 활용하기 좋아요. 다음은 투인의 데님 자켓. 아, 이 자켓은 말이죠. 출시 일정이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했을 거예요. 야들야들 부드러운 느낌의 데님 자켓으로 소매 자수가 에스닉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아 확실히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돼줄 데님 자켓이라 봄 시즌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종미네드 후드 집업. 핀치 워싱된 포인트가 적당히 힙하면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캐주얼 힙하고 원단감 자체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레이어링으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매칭되는 팬츠 셋업으로 나와주니까 코디 걱정 없이 그냥 세트로 잘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MMIC 후드 집업. 탄탄 단단 묵직한 원단감이지만 부드러웠고 묵직한데 감겨지는 느낌이 좋더라. 거의 아우터 같은 느낌의 후드 집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컬러감도 예뻤고 옷장 속에서 되게 든든하게 자리해줄 것 같은 느낌? MMIC 원단감 셀렉 잘하네요. 다음은 노이어의 케이블 스웨터. 케이블 니트이면서 확실한 스테이트먼트 니트가 되어준 건 노이어 제품. 두께감도 어느 정도 확 있고 색감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냥 뭔가 확 시선을 끌어주는 느낌이 있어. 입었을 때 그 묵직함과 오버한 사이징도 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콜라보 니트. 좀 양심 없었어? 리버시블 니트로 활용해도 좋지만 뭔가 정말 초초초초 예민러분들이 니트 맛을 한 번쯤은 봤으면 싶어서 셔닐사 쪽으로 입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욕심이 많았던 니트입니다. 특히 셔닐사 쪽은 입으면 자꾸 내 몸을 이렇게 쓰담쓰담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남친 없어도 괜찮아.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 롱 데님 팬츠 블랙. 뭔가 적당한 통 넓이와 깔끔한 느낌을 주는 데님으로 제가 자꾸 코디할 때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깔끔하게도 캐주얼하게도 그냥 기본 흑청 데님 딱 하면 이 제품. 게다가 제가 추천했을 때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았으니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야물딱지게 입어주세요. 다음은 디미트리 블랙의 원턱 파라슈트 카고 데님 팬츠. 가성비로 트렌디함을 한껏 머금은 데님 팬츠. 입문용으로 활용하시기 정말 좋았죠. 디테일 뿜뿜하지만 할인 가격이 항상 좋았던 제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뽕빠지게 약간 트레이닝처럼 입을 수 있는 팬츠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더니트 컴퍼니의 코듀로이 팬츠. 코듀로이 팬츠이지만 깔끔하되 너무 올드하지 않은 스타일. 뭔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기 좋은 스타일이었어요.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겨울 시즌 원단감만으로도 포근해 보이는 코듀로이 팬츠 한번 입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골든바지 코듀로이 바지 촌스럽대. 이젠 나름 계절감 살려주는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마지막은 그라퍼리즈 레더 에센셜 슈즈 블랙 개주. 선물 받은 제품이기 전 정말 FW 시즌 주구장창 스토커즈 코디에 활용했던 슈즈예요. 깔끔 미니멀 룩에 스니커즈를 얹고 싶은데 막 코디를 너무 캐주얼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요 슈즈면 진짜 코디 완성이더라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FW 시즌 키미스 베스트 픽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키미야, 네가 추천해준 다른 제품 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키미 나랑 취향 좀 겹쳤네, 키미 덕분에 할인받아서 꿀매했지,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따뜻하게 예쁘게 코디하는 영상, 함께 연말을 준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뭘 했다고 연말이니? 나 이제 진짜 서른이니? 아, 내 나이 진짜 억울해. 9살 두 번 맞고 서른을 두 번 맞아. 그 모든 4년생들 화이팅. 94년생, 04년생, 84년생. 14년생은 없겠지.